근해 국적 선사들이 손을 맞잡고 태국 베트남 해운시장 공약에 나섭니다. 남성해운 동진상선, 범주해운, 펜오션, 청경해운 등 국적 5개 선사는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태국을 향하는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합니다. 이들 선사는 1800TEU급 컨테이너선을 각각 한 척씩 투입합니다. 서비스 개시일인 8월 16일 남성해운 컨테이너선 스타쉽 페가수스호가 인천신항에서 첫 백고동을 올립니다. 이번 항로는 이미 취향적인 인천 주말 일정에 NTX를 보완, 수도권 지역 화주의 태국 베트남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. 9월 28일엔 이 노선에 평택을 새롭게 추가해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. KS 뉴스 최성훈입니다.